이번에는 네.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분이 아시죠? 이분 미래가 좀 어때요? 네, 이분은 내가 볼 땐 난 그래, 난 정치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 그냥 딱 보면은 이분은 어쨌든 잘못하면 배 안에 자꾸 쌓인다는 느낌, 자꾸 앞에 막힌다는 느낌 자꾸 들어 이 사람은.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모르겠어, 이 주변에 이제 얘를 치려고 움직인단 말이야.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버티기가 어렵다 자꾸 그래. 근데 올 내년은 일부는 모르겠어.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음력 어쨌든 90월 잘 넘어가야지 되고.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보좌해주고 움직여줄 수는 있어. 근데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뭔가는 처리하기는 어렵고 힘이 좀 약해 지금.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.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자꾸. 올 내년이 자꾸 흐려지는 느낌. 배 아래 쌓이는 느낌. 요 고비를 잘 넘겨야 그래야지 되지 않나. 이분의 삶은 않아요? 좀 어땠어요? 삶은? 어? 삶. 삶? 네.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사람의 삶은? 모르겠어. 아,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직선택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래 사람들을. 별로 안 좋은 얘기구나.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여기서 경사. 나는 그 짓은 못 하는데.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. 합법적이지 않다. 아, 그래요? 열심히 살았는데 모르겠어. 자꾸 그렇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. 뭐라고 말하고 이런 건 이렇게 직통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삶 같은 그 뭐야? 미래 같은 경우에는 잘 풀릴 것 같아요? 근데 이 사람은 몰라. 3년을 잘 넘어가야지 그 뒤에는 좀 있어. 명예운도 있고 움직이는데 3년 안에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어. 그것만 잘 넘기셔야지. 아, 그것만 넘기면 좀 괜찮다? 좀 그러면 미래가 있어요. 근데 그때를 못 넘기면 힘들지.